야. 끝났어. 그냥. 못하니까 엄청 타보고 멋있었는데. 타고. 김영아. 와, 저 말 이름이 광명이네요. 꽃바람. 조 교수님 임시 면허라도 받았을 때 그때 처음 타게 됐던 말이 이 말이거든요. 광명. 그러니까 점 더 다른 말보다는 확실히 애착이 가져 이 말이. 이쪽 보라고 왼쪽을 가는 방향을 보러 가는 방향을 보여드릴 때. 예. That's my fam. I hold them down forever. Us against the world, we can battle. 크게 하려고 허리를 이렇게. 그래 이렇게 걸으면 이렇게 커지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 허리를 이렇게 밀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밀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밀어주는 건데 안 쉬울 거예요. 타는 사람 액션도 되게 중요한데. 그게 딱 말이랑 그게 맞아요. 아, 예, 사수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지금. 너가 말을 불편하게 타면 예. 말도 불편해. 그러니까 너가 긴장을 풀고 예. 편하게 타 편하게. 다리 쓰지 말라고 다리 붙으라고. 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말머리 따라서 계속 이렇게 움직여 주라고. 팔을 크게 움직이라고. 네. 말인지 나인지 그럼. 교육을 받은 방식은 승마를 타는 방식으로 배우는 거라서 근데 여기서 타야 되는 거는 경마식으로 이렇게 타야 되는데 자 자꾸 그 몸에 배인 습관 때문에 승마식으로 타다 보니까 오른쪽 다리 뻗을 쪽에 일어서고 오른 오리 하나 오리 하나 오리 하나 오리 하나 아, 승마와 경마가 좀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랑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지금 여기 직장에서 배우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승마할 때는 그냥 말하고 리듬에 맞춰서 하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경마는. 그러니까 말의 몸 동작에 따라서 본인의 몸도 다르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리듬이 깨지면 바로 그냥 안전사고로 가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가르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